안녕하세요. 웨딩 플래너 1호입니다. 2호입니다. 웨딩 플래너 3호입니다. 바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, 이거는. 사실 생얼도 다 이쁘시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좀 올립니다. 드레스 스케줄 때 생얼로 오실 때는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좀 부끄러워하시니까 측면 컷을 좀 찍거나 아니면 보정을 해서 좀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. 신부만의 예쁜 부분이 있어요. 신부들의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더 예뻐 보이게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편입니다.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제 감성으로 예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편이에요. 제가 색감 보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은 많이 촬영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신부님들한테 또 한번 컨펌을 받고 올리게 되니까 흔쾌히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.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 드리고 저도 편집 같은 걸 많이 한 다음에 보여드리면 그렇게 해서 좀 괜찮다라고 해주시면 그때는 올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쁜 분들만 올리진 않는 것 같아요. 맞아. 막상 예뻐도 신부님들이 아 올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좀 너무 아쉽잖아요. 이런 걸 혼자 보기 너무 아깝고 막 자랑하고 싶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결혼식이 있어요. 결혼식 입장하기 직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. 근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신부님이 입장을 하시는데 아버님 뒷모습 보고 좀 놀랬거든요. 알고 보니까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계셨어요. 내 딸의 새로운 길을 아버지가 인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. 입장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좀 많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. 틀에 뭔가 짜여지지 않는 결혼식 하신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. 신랑님께서 이제 어두운 그 홀 있잖아요. 거기서 잠깐 제가 서프라이즈 축가를 지금 부르려고 한다. 다들 핸드폰 있으시죠? 프레쉬를 하나씩 다 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어두운 홀에서 다 이랬어요 진짜. 콘서트가 된 거예요 그냥 그 홀이.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거든요. 그거는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고. 신부님이 신랑님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신부님도 자기가 드레스 입고 있다가 커튼이 열리면 스케치북 그런 프로포즈 같은 거 하겠다고 해서 신랑님 잘 앉아 계시라고 하고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린 다음에 커튼 쫙 열려가지고 신랑님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신랑님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또 엄청 같이 또 감동받고 그런 모습이 부러운 것 같아요. 지방 예식이 그 해에 되게 많았어요. 폐백을 하는 커플이었어요. 그래서 전날까지 다 체크하고 완벽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잠을 잤는데 전화가 왔어요. 새벽 한 6시에 딱 한마디가 화롯은 어딨죠? 폐백을 진행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.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TX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드레스샵 바로 오픈 먼저 해달라고 해서 화롯 들고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. 다행인 거는 예식 시작 전에 도착했어요. 그래도 잘 마무리됐던 거라서 해피엔딩? 네. 지방에서 올라오셔야 되는 아버님이 있었어요. 12시 예식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. 11시에는 도착해 해서 사진도 찍고 하객들도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야잖아요. 예식 우리가 10분 전에 이제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. 예도하시는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. 예식 10분 전인데도 이런 적이 나도 처음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근처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정체인 거예요. 예식 담당자분한테 저희 예식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냐. 그래서 예식 한 15분인가 20분을 늦춰가지고 시작했어요. 그때 그 신부님이 잠이 안 와서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불식인데 못 일어나셔서 막 계속 전화해서 깨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? 계세요. 다행인 거는 그나마 1시 반 예식이셨어요. 그래서 너무 늦진 않으시고 오셨지만 얼굴 막 이만큼 퉁퉁 부어 계시고 피부 컨디션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제가 막 얼음팩 같은 거 얼른 챙겨서 하셔라 막 지압하시라고 알려드리고 그랬어요. 저는 청첩장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시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분이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예산 안에서 준비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열심히 맡겨드렸어요. 근데 점점 욕심이 생기죠. 그게 마지막이 청첩장입니다. 제가 분명히 500원짜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원짜리 하시고 물론 청첩장 중요해요. 근데 그 청첩장을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가장 측근들한테는 한 100장 내외로 따로 찍으시고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도 되니까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청첩장을 진짜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. 고기 사드세요. 시간적인 부분을 잘 할애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 플래너분들한테 이렇게 남겨서 뭐 여기 할 거, 여기 할 거가 아니라 그냥 한 명하고만 일단 장소를 먼저 정하고 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다른 다양한 컨설팅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컨설팅 회사마다 금액이 다르지도 않거든요. 그 식대랑 대관료 부분이 다 똑같아요. 어느 업체만 딱 프로모션을 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흔치는 않고 다들 뭐 평균적인 가격으로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신부님들은 이 업체 가면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그거는 없습니다. 저는 촬영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. 어차피 우리에겐 뭐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포토샵이 있으니까 보통 거의 막 촬영 때문에 막 타이트하게 다이어트 했다가 결국 나중에 청첩장 주면서 드시고 다시 말짱 도루묵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저는 항상 신부님한테 우리의 목표는 촬영 사진과 본식 사진의 갭 차이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항상 알려드려요. 단기적으로 혹독하게 빼시지 말고 건강하게 천천히 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. 재밌다. 너무 재밌는데요, 다들. 이호 선생님. 세상에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요, 좋은 일을 하고 좀 칭찬받는 일이기도 하고요.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첫 타임 11시에 다행이다를 불렀어요. 두 번째 타임도 다음날 예식 일요일인데도 다행이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제발 다행이다는 하지 마세요, 신랑님.